뭐부터 하지? 바로 이 아이는 지은이 핸드폰 주머니. 짜잔. 가격은요? 가격은요? 비버 스트랩 가방 6,000원. 짜잔. 쏙 들어가서 잠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 스트랩이 있지. 그리고 산 이유. 이거 콧구멍 목소리 나왔어. 어때? 좋아. 이거는 핫팩이야. 야, 어떡해, 목소리. 핫팩인데, 바로 가오리랑 문어야. 문어 하나는 지은이 거고, 하나는 니 거고, 하나는 우리 엄마 거야. 이렇게 열면, 이렇게 안에 천연 밀알이 들어있어. 동글동글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쓸수 있어. 20초만 돌리면 따뜻해져. 그리고 아로마 오일이 있어서 좋은 냄새가 나고, 다 식은 상태에서 또 돌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에 밀알이 상해서 쓸수 없어. 돌려줄까? 지금? 응. 그래? 적당히 따끈따끈해. 헐, 너무 귀여워. 나 좋아. 이게 처음에 돌리면 밀알에 있는 그 습기가 있거든? 근데 이 습기가 자연스러운 거라서 안심해도 돼. 제품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세 번, 네번 중에 한번 정도는 종이컵에 물 담아가지고 같이 돌리면은 더 좋대. 왜? 이게 안에 건조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향이 나는데 엄청나지? 노래방 향기나. 어? 맡아봐. 노래방 냄새? 이런 냄새 난다고? 아닌가? 그 차량 방향제 냄새 맞아, 나. 아무튼 그런 냄새. 어쨌든 냄새가 나고 다른 향기 원하면 다른 아로마 향을 뿌려도 된다. 근데 이게 천이잖아? 그래서 더러워지면은 비누로 손 세탁할 수 그게 한 있는데 손에 들어. 이거 다 말린 다음에 다시 돌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세탁기 돌리면 안 돼.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비누 이렇게 덜어 이렇게 해서 쭉 짜가지고 비누로 이렇게 겉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고 탈수해서 전자레인지에 좀 돌려서 수분을 좀 빼줘야 돼. 수분 증발. 그리고 헤어 괜찮네. 드라이기로 완전 식을 때까지. 그러니까 안 빨면 돼. 맞아. 겨울에 갈 그러면 때만 빨면 돼, 올 그냥. 겨울 계속 같이 맞아, 맞아, 맞아. 손때 타면 어때? 내 손때인데. 맞아, 맞아.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주기적으로 가열해서 습기를 제거하래. 아, 진짜 귀찮네. 아, 아니 근데 장기간 보관할 거면 전자레인지 한번 가열해서 습기 제거하고 그냥 밀폐 용기에 담아서 놔두면 된대. 오케이, 그러면 치워. 하나 더 있어. 뭐야? 터진잖아? 그러면 꿰매서 쓰래. 너무 자꾸 만지락 되나? 왜냐면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액체 괴물 같아. 액체 괴물 안 같은데? 왜냐면 뭐야? 얘가 액체가 아니니까. 뭐찌뭐찌 핫팩이야, 이름은. 이 뒤에 이게 너무 귀여워. 헐. 얘는 뭐지? 아, 얘도 귀여워. 이제 가. 안녕, 이거 들고 있을래. 다음, 이거는 눈이 아파서 산 아이용 겔 마스크. 이거는 차갑게 쓸수 있고 뜨겁게 쓸 수도 있지. 이것도 보관만 잘하면 오래 쓸수 있어. 미. 이 안에 공룡알이 잔뜩. 미. 이 애를 가열시켜서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뒤에 부들부들한 쪽을 눈으로 대서 쓸수 있고, 내가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 해본 결과 바로 하면 뜨거워. 좀 놔둔 다음에 눈에 딱 대면 바로 꿀잠을 잘수 있어. 잠을 못 자서 꿀잠 잔 건가? 이거 덕분도 조금 있었을걸? 그러면 이거 데워올게. 그래? 데워와서 우리 누군가한테 씌우자. 돌리면?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안에 습기가 수증기가? 습기가 차요. 그리고 이 비닐 같은 재질이 쪼글쪼글해지고 좀 부풀어. 습기 때문에. 그리고 한층 더 징그러워. 진짜 여기 엄청 보들보들해. 근데 여기 함부로 만지면 디릴 것 같아. 개뜨거워서. 뭔지 알겠지? 야, 근데 그탈그 으깨지는 것 아, 같아. 하지 만들지 마. 그거 왜 으깨려고 해? 으깨지진 않지만 연어랄 같아. 지금 잘못 밟으면 100% 으깨질걸. 맞아, 조심해야겠네. 응. 이 아이는? 한번 씌워보자. 아, 귀여워. 안무슨. 이렇게 찍찍이로 얼굴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사이즈. 그럼 저 소도에게는 완전 이렇게 할수 없어요. 왜냐면 여기 끝이기 때문에. 맞아. 이 정도까지는 할수 있어. 이렇게까지. 인스타에 해시태그 버터를 하면 주는 비누. 종이 비누 같아요. 종이 비누입니다. 카네이션 모양. 감기 조심하세요. 파랑피링. 이건 아주 쓰고 맛이 없다. 오히려 생양파를 먹는 게 맛이 있었다. 하지만 난 생양파를 싫어하기 때문에 얘를 먹었지. 아, 진짜. 난 생양파가 참 달더라고. 이 아이를 먹고 생양파를 먹으니 참 달다.